자, 봅시다. 시험만으로 고장하셨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잘 들으세요. 1월 중에, 주로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됐는데, 앞으로의 고3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잘 들어. 수업이라 생각하고, 1월 중, 둘째나 셋째 주 정도에 EBS 교재가 나와요. 저번에 간략히 설명했는데, 여러분 까먹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EBS 교재가 나오는데, 듣기 한 권이 나와요. LC. 듣기 한 권이 나오고, 이게 수능 특강, 줄여서 수특이라 합니다. 수특 영어 듣기예요. RC. 독해 교재가 두 권이 나와요. 수특 영어.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 앞으로 1년 과정이야. 수특, 독해 연습. 이렇게. 듣기 한 권과 독해 두 권이 나와요. 1월 중순에, 둘째는 셋째 주에, 그거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세 권이 동시에 나오는데, 일단, 뭐 여러분 모든, 은평구의 모든 학교가, 요 수특 영어 있죠. 요게,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 시험 범위에요. 수특 영어가. 예디 같은 게, 지금 예디랑 숭실밖에 없네? 예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중간고사는 2강에서 11강까지 시험 범위,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수특 영어, 독해.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고사는 나머지, 뭐, 19강서부터 뭐 29강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 잡혀요. 요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되고 몇 강부터 몇 강 시험 범위 잡힙니다. 그리고 수특 듣기가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간 학교도 있고 숭실은 너네 장난 아니야. 중간고사 범위가 2에서 19강 작살나. 기말고사 범위가 나머지 전체 이렇게 숭실 작살나. 넌 좋대서 이제 소질 범위 올라가나. 범위 올라가나요. 그리고 추가로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는 숭실은 수행평가로 들어갑니다. 각 지문의 주제 쓰기로. 예디는 수행평가를 안 들어가요. 수특 영어가 주로 시험 범위로 잡히고 3학년 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교재냐 어떤 특징이 있냐. 요게 이제 우리가 1월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하냐면 1월서부터 여러분 고3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가 일단 첫 번째 있어요. 무슨 모의고사? 3월. 3월 이제 학력평가를 합평. 3월 학력평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이유는 3월 학력평가 보고 나서 여러분 이제 반 변형받고 담임선생님 여러분 1년 때 성적 딱 보겠지 그치? 딱 보고 나서 뭐야? 그치? 성적 이게 뭐야? 그치? 놀래잖아 담임선생님이. 그거 플러스 3월 학력평가 점수 같이 해갖고 대충 해인 있는 대학 어디 가겠다 나오거든 그지? 그거 가지고 주로 상담 많이 하십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이제 머릿속에 넣어도 아, 해인이는 어디 이런 식으로 민서는 저기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게 쭉 가요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3월 학력평가 점수가 굉장히 되도록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6월 얘는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요. 뭐, 똑같은 모의고사인데 모의평가라고 바뀌어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부터요. 물론 중간에 4월 학력평가도 보긴 봐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거 뭐 그리 큰 비중이 없고 3월하고 6월 그 다음에 7월도 한번 보고 그냥 한번 학력평가 보고 8월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9월 얘도 모의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예요. 그걸 모의평가. 그리고서 요 9월 좀 지나고 이제 뭐 원서 쓰고 막 수시 뭐 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바빠요. 그러다가 수능 딱 한 달 전에 10월 아이고 끊기니 오늘 학력평가가 있어요. 수능 바로 한 달 전에 봅니다. 요거 보고 나서 한 달 뒤에 11월 이제 수능을 봐요. 우리 클래스 여러분 대다수가 이제 정시까지 바라보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지? 1년 동안의 과정이에요.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가죠. 자 요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주시고,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인지는 이제 그 1년간의 일정이 나와요. 나오면 이제 학원에 붙여볼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첫 번째,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중요하고, 그 다음 6월 목표가 중요해요.
자, 이거 아까 EBS 교재 있죠? 스툭듣기와 스툭영어, 스툭독해어스 그지? 얘네가 우리가 언제까지 공부하게 되냐면 얘들을 얘 특히 독해 관련 1월에서 이제 5월 말, 그러니까 6월 전, 6월 전 5월 말까지 이 교재를 다 끝내야 돼요. 전부 다. 그 이유는 이제 요 모의평가라고 붙은 거 있죠. 모의평가. 얘들은 학력평가가 아니라 왜 모의평가는 단어가 붙었을까?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이에요. 수능과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똑같은 형태랑 한번 뭐냐면 EBS 교재가 중요한 이유가 대략 30% 정도가 이게 EBS 교재에서 직접 연계가 돼요. 직접 연계는 어떤 개념이냐면 EBS 교재에서 문제 풀 때 오늘 이렇게 풀 건데 EBS 교재에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유형이 고지문 그대로 보기도 안 바뀌어. 그대로 해갖고 요게 6월 모의평가에 빈칸으로 유형만 바뀌어서 들어가요. 단어 그대로 하나도 안 바꿔요. 그대로 해서 나와요. 그렇게 직접 연계되는 게 30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문 개수로 따지면 한 5개, 6개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독해에 한해서. 그래서 EBS 교재를 공부해야 요 직접 연계되는 지문들을 그나마 좀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EBS 교재를 뒤부터 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던 지문은 수능이나 어디 모의고사 나오면 좀 기억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좀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EBS 교재가 메인 교재가 돼요. 전국의 모든 고3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걸 시험범위로 잡는 거예요. 어차피 EBS 교재를 공부해야 되니까 EBS 교재로 너네 시험 대비하면서 EBS 교재 복습해라 라는 개념으로.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EBS 교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5월까지 맞춰줘야 되냐. 여기 6월 모의평가지, 그죠? 여기에, 요게 수능에 대한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수축 영어와 독해 연습에서 수능과 똑같은 비율로 직접 연계 지문들이 6월 모의평가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건 6월 전까지 모든 지문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다 끝내줘야 돼. 수축 독해 연습하고 수축 영어의 모든 지문을 다 봐줘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 요거 한 권당 지문의 개수가 대략 200몇십 개 정도 됩니다. 200몇십 개. 근데 그 지문이 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럼 이번에 부스터도 그렇고 예디는 지금 모의고사 고2 거 들어갔잖아. 그지? 그 지문 하나하나 되게 어려워져. 그죠?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지문들이 EBS 지문에 많아요. 오늘 몇 개 해볼 건데 오늘 좀 쉬운 거야. 그 EBS 어려운 지문을 우리가 200몇 개, 몇십 개 된 지문을 요때까지 다 끝내려면 그래도 한 번 수업할 때 대략 한 10개나 11개 정도 지문 풀이를 끝내야 돼요. 국어하고 다르게 영어는 제가 지문 풀이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쉬운 거 제외하고는, 도표 이런 거 제외하고는 지문 풀이를 다 합니다. 전부 다 분석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다 이거 분석해서 달아주고 단어 정리해서 다 공부해요. 그러려면 2시간으로 수업이 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래스에 고3 수업을 들었던 분이 없네? 고3 수업을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원은 항상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2시간, 3시간 늘어나요. 영어만. 그 이유는 요 이유 때문에 그래. 일단 입의 진도 때문에 2시간 수업을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문 예를 들어 200 몇십 개 중에 100 몇십 개 밖에 못해줘. 풀이를.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도 어려워서.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월부터 늘어나요. 그거 가정통신문 나갈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원비도 조금 올라요. 그것도 가정통신문 들어갈 거야.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냥 수업만 괜히 느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느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내가 자꾸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형광펜 문장 좀 어려워. 해석시키고, 이 마이크가 돌아갈 거야. 해석시키고, 못하면 그 자리 교정해주고. 이런 시간을 다 확보하려면 2시간으로 택도 없어요. 단어 시험도 보고 하려면. 그래서 영어만 3시간으로 늘어나는데 3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고3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걸 끝내서 6월 모의평가 봅니다. 요 뒤에 어떻게 되냐. 모의평가 보고 나서 이제 뭐 중간 기말 뭐 기말 대비 막 하면서 바빠요. 그러다가 7월 바로 전에 마지막 EBS 교재가 나와요. 바로 듣기 말고 요거 말고 마지막 EBS 교재, 이제 RC 교재인데요. 또 독해 교재인데 수능 완성이라는
마지막 EBS 도쿄 교제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6월 말, 7월 요쯤에 요 사이에 나와요. 마지막 EBS 교재예요, 이게. 요게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었어요. 유형별로 풀이하는 뭐 빈칸, 순서 이런 식으로 유형 파트 절반하고 한 권에 나머지는 실전 모의고사 5회 실전 파트 두 개 합쳐서 수능 완성이라는 하나의 교재로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형편하고 실전편 다 끝내는 마찬가지로 수능 전까지 당연히 다 끝낼 수 있어요. 한 두 달 잡고 7월 초에 시작해서 뭐 9월 정도에 끝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 또 9월 모의평가가 있거든.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그러면 쌤이 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건 9월 모의평가 전에 뭘 다 끝내야 돼? 요거 다 끝내줘야 돼. 그래 모든 질문을 다 보고서 여기에 이제 그럼 여기에는 연계되는 게 죄다 연계가 돼요.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지문 중에서 랜덤으로 섞어서 30몇 프로가 지문이 똑같이 나오고 유형만 바뀌어서 출제가 돼요. 9월 모의평가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EBS 교재에 대한 진도는 다 끝나요. 9월 모의평가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 사이 있죠. 그때 뭐 하냐? 그때 뭐 하냐? 우리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이죠. 첫 번째 수업에는 자 봐봐. 지금 독해 교재가 세 권 있죠.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세 권 있죠. 그죠? 이 중에 가장 쉬운 게 어떤 거 같아? 대득 찍어 봐. 가장 쉬운 거. 수특 영어. 다른 사람은 뭐 같아요? 가장 쉬운 거. 의외로 요게 가장 쉬워요. 난이도가. 1번 가장 쉬워요. 가장 할만해. 1번. 수능 완성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 오히려 쉬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가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 교재. 할만한 거. 과거의 수능 완성 교재예요. 그 중에 유형편만 뽑아줬어요. 실전편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EBS 교재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볼 거야. 그걸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할 만한 게 요 수특 영어야. 두 번째로 할 만하다. 싶다. 그러면 마지막 수특 독해 연습이 뭐야, 이게? 제로를. 수특 독해 연습 제로를. 이제 문제는 뭐냐. 수특 독해 연습이 제일 어려운데, 해마다. 수특 영어는 모든 학교가 거의 내신 대비 범위를 잡기 때문에 공부를 꽤 하게 돼요. 수특 영어는. 꽤 하게 돼. 수능 완성은 가장 쉽기도 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나온 교재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된 채로 9월을 치르고 수능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느 쪽 부족할까? 어떤 교재는? 수특 독해가 부족해요. 아이들이. 항상 해마다 보면. 막판에 다 까먹어. 내용도 어려운데. 시험 범위로도 잘 안 잡혀요. 은평구에서 수특 독해 연습을 시험 범위로 잡는 학교는 딱 한 군데 있어. 어딜까? 빡센 학교. 예일여고만 시험 범위로 잡고 다른 학교는 아무것도 안 잡아요. 너네는 수행평가로 잡고 그나마 나온 거지. 그래서 수특 독해 연습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가장 기억을 못해요. 이래저래 공부할 이 틈이 없기 때문에 수특 독해. 그래서 요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EBS 진도가 세 번이 다 완료된 뒤에는 어떻게 되냐. 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대략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첫 번째 수업에는 수특 독해 연습을 주요 지문만, 어려운 지문만 복습을 합니다. 제가 선별해서 연계율이 높은 것과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지문들이 몇 개 있어 독해 연습에서 그걸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을 까먹었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단어 한 개 다시 할 거예요. 두 번째 수업에 뭐 하냐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고사 모의고사를 봐요. 이때는 이제쯤 되면 시중에 수능하고 연계율을 똑같이 지켜서 모의고사를 만든 이 교재들이 나오거든. 봉투 모의고사가 그걸 학원에서 구입해서 실제 수능과 똑같은 연계 비율로 나온 걸 가지고 3시간 수업이지, 그죠? 3시간을 잡고서 요 안에 시험과 풀이를 다 같이 해요. 70분 재고 듣기와 독해까지 다 합니다. 다 보고 시간 남지, 그지? 그 뒤에 채점하는 뒤에 제가 어려운 질문 위주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풀이하면서 연계된 지문들은 다시 복습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리고서 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보고 나면 매번 단어가 모의고사 한 해 분량의 단어가 과제로 나와요. 암기하게. 뭐야? 모의고사 한 해 분량이면 단어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 돼요. 이 짓거리를 9월부터 12월 수능 보는 날까지 계속 시험 봅니다.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바보가 아닌 이상 3등급을 찍어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끼겠지만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게 가장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하고 그 단어 외웠을 때예요. 그때 실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고3 모의고사를 자력으로 볼 만한 실력이 아직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실력을 끌어올려야 돼, 우리가. 6월에 좀 시험 볼 때 제대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고2 모의고사를 봐도 허덕허덕 되잖아, 그지?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지금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는 동안에 정시반, 지금 이거 정시반 온 사람 몇 명 없지? 정시반 운영 계속했거든, 우리? 내신 대비 때? 한 5주 동안? 정시반에 꾸준히 참여했던 애들, 영서랑, 얘들 영서 같은 경우는 꽤 올랐어, 등급이. 그한 5주 했더니. 걔한테 물어봐봐. 우리 정시반, 지난 일요일에 마지막 정시반 수업 때 11월 모의고사 봤거든. 3, 6, 9, 11월 중에 11월이 당연히 제일 어렵겠죠, 그죠? 11월 모의고사 봤는데 3등급 나왔어. 3등급. 제일 처음에 3월 거 봤을 때는 그대로 안 왔거든. 훨씬 낮았거든. 근데 그 뒤에 걸로 갔는데 그 영상 말고 또 다른 친구, 채연이. 걔도 많이 올랐어. 11월 거 봤는데 점수가 낮지가 않았어. 등급이 괜찮았어. 걔한테 물어봐봐. 실제로 한 주에 한 주 시험 칠 때마다 성적이 올라요. 걔네만 그런 게 아니야. 걔는 계속. 고3, 역대 고3들은 다 그랬어요. 바보 아닌 이상. 의도적으로 결석하거나 의도적으로 난 단어를 죽어도 외울 수 없어. 단어를 외우면 난 저주에 걸리는 몸이야.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열심히 시험 참여하고 수업 듣고 풀이 듣고 단어 열심히 외우잖아요. 기본 3등급을 찍어요. 절대평가를 하죠, 여러분. 기본 3등급. 기본.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일단 그러면 자 단기 목표를 우리가 생각해볼까? 1년 동안의 과정이 이렇게 돼요.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 영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착착착착 스케줄이 있어. 자, 그러면 단기 목표는 어떻게 되냐? 단기 목표는 요게 1월 중에 둘째 주는 셋째 주 나온다 했죠, 그죠? 그 전까지가 우리가 지금 요 시기지, 그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1월 둘째 정도가 될 거야. EBS를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고2 거를 보기에도 어려운 상태가 맞으나 그렇다고 고2 거를 보면 절대로 안 돼요. 망합니다. 영어는 여러분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은 따로 있는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플,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요? 혜인아? 애플? 불안하십시오, 그지? 자, 그럼 이건 어때? abstract. 쉬워, 뭐라는 거야? abstract,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느끼죠, 그죠? 그 차이점이 어딨어? 정말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따로 있어? 야, 그러면, 책. 우리나라 책.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야? 쉬운 단어? 그래? 그러면은, 강의 계획서.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야? 어려운 단어야? 그렇게 인식을 해? 한국말 할 때, 야, 지금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어려운 단어 할 거야? 강의 계획서. 그러지 않잖아. 그죠? 무슨 말이냐면,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출 빈도였잖아요, 노출 빈도. 애플이라는 단어는 어릴 때부터 듣잖아. 그지? 계속 노출되잖아.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abstract라는 단어를 어릴 때부터 들어요? 추상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안 듣지? 간혹 가다가 듣잖아, abstract.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노출 빈도의 차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EBS 교재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 때문에, 단어 때문에. 특히 예디는 조심해야 돼. 특히 예디는. 송실은 그나마 괜찮아. 예디는 왜? 원래 너네 내신 대비 때 하던 교재가 그게 고1 교재야, 독해가. 그러다가 1월 달에 EBS 교재, 고3 교재 갑자기 보잖아? 나중에 학교에서 반응 봐라, 주변 친구들. 이걸 어떻게 풀어? 다 포기해. 애들이. 거기서 막혀. 예디가 취약해, 그래서. 어려운 독해.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1월 중순에 EBS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 과거의 EBS 교재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완성 유형편이 좀 풀만하거든, 이게 그나마. 요거를 공부하면서 EBS식의 논리 구조를 연습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간 단어를 반드시 외워야 돼. 이 과거의 EBS 교재인데 올해 나온 EBS 교재 단어 똑같아요. 제가 장담을 해줬어요. 해마다 EBS 교재 보기 때문에. 단어 똑같아. 이거 외우면 거기 올해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도 이 단어 또 나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이번에 시험 본 고3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 과거 EBS 글자 공부하면서 야, 이 단어 여기 나오지? 너네 EBS 글자 또 나온다. 이거 반드시 외워라. 나중에 내가 확인시켜줄게. 또 나와. 그러니까 요거 외우세요. 요 단어. 그래서 오늘부터 단어 나갈 거야. 오늘 많이 나네. 다섯 개 정도 풀이할 건데. 아주 쉬운 거. 앞부분이랑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할만해. 그거 풀이하고 매번 단어가 정리돼 나갈 거야. 풀이한 지문에 대한 단어가 나갈 거야. 그거 매번 외워갖고 오셔야 돼.
다음 시간까지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외워보셔야 돼. 플러스 여러분 기본 단어 부족하죠, 그죠? 기본 단어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했었던 능률법과 어원편을 제가 매번 여러분 단어책 가지고 외우려면 안 외우니까 강의노트 이따 드릴 건 강의노트 뒤에 외워. 근데 다음 시간까지 외워야 될 걸 제가 다 붙여놨어. 317을 그거 외워갖고 오세요. 단어 두 가지야. EBS 교재 단어, 좀 어려운 단어 커버하기 위해서 기본 단어 커버하기 위해서 능률복과 어원편 3일치 내 붙여놨다. 요거 외워갖고 오세요. 매번. 전부 다. 3일치면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플러스, 저 친구들이랑 따로 단어 외웠는데. 복합. 근데 문제, 좋은데 문제 뭐냐면, 시험 치기 꾸준히 안 돼. 맨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거 11월까지 못 가. 11월까지 못 가는다고? 그럼 이렇게 EBS는 외우고 네. 능률복하는 걸로 대체. 네. 오케이. 그럼 하다가 만약에 지지부진해지면서만 대기해줘. 네? 저 이게 지지부진 어려운 말이 있는데 하다가 좀 이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능력 그게 그때서만 대기해. 그때 능률복하는 대체하게. 오케이. 그러면 EBS 단어를 외워갖고 오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투트랙으로 갑니다. 조용. EBS 단어하고 능률복하 두 개. 다 외워갖고 오세요. 안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 there's no turning back here. 돌아갈 곳이 없어. 해야 돼, 그지, 이제. 영어 쓰시니까. 영어 쓰지, 그러면. 일어날걸. 노빠꾸. 돌아갈 길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시고. 뭐 열심히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EBS 교재를 잘 팝시다.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EBS 교재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토익이나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독해는 다 커버돼요. EBS 교재 독해가 되게 어려운 교재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 성인 영어로 쳐도 성인들도 이거 해석 못해요. 영어 전공자들 쌤이 옛날에 저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영어 전공하는 대학생을 조교로 쓴 적이 있거든. 조교로 조교 이제 역할이 뭐냐면 EBS 교재 수업하고 조교도 똑같이 수업을 들어. 수업하고 어려운 문장들 이제 애들이 내 해석 애들 해석시킨단 말이야. 조교가 해석을 도와줘야 돼 옆에 쓰게끔. 못하더라고. 영어 전공자인데도 4학년 반인데도 못하더라고 해석을. EBS 교재를 어려운 교재. 반대로 말하면 어렵지만 이걸 잘 해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어학시험에 독해도 다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단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EBS 교재 단어 어려워요 굉장히. 요거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의 이제 어학시험에서 독해 정도는 대부분 다 커버된다. 토익은 열나 쉬워. 생각대로 토익은 EBS 교재에 비하면 독해는 열나 쉬워요. 난이도가 절반 밖에 안 돼.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 자, 앞으로 EBS 교재를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리고 시간표 말씀드렸고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풀이해볼게.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강은 뭐 신경 어조 분위기 그런 거라 뺐어. 2강서부터인데 처음에 Let's check it out 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하나 하고 그 뒤에 지문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걸 풀어볼 건데 우리가 오늘 2강만 할 거야. 지문 다섯 개 2강만 금방 끝나겠지, 그지? 아직 풀지 마. 도현아 아빠지 보세요. 자, 그걸 풀이를 할 건데 시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모든 교재 시간제로 풀 거예요. 지금 단어만이 막히겠지, 그지? 괜찮아. 단어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 추론해. 어떻게 추론하라고?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를 일단 구분해도 그 정도만 구분해도 그리 흐름은 놓치지 않아요. 야 문제 풀지 말고 앞에 봐. 앞에 봐봐. 오늘 할 부분이 뭐냐면 제목이 뭐라고 쓰였어요? 필자의 주장 글의 요지라는 쓰였지, 그지? 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뭐 18, 19번, 20번 요 정도에 배치되는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요걸 보자고. 정시반 수업할 때 이미 정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었던 사람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못 들은 사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디에 써두시든지. 들어보세요. 자 글쓴이에 요지가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단서가 있어요. 글쓴이의 요지다. 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빈칸 추론도 결국에 주제 잡기고
순서 흐름 이런 거 주제를 요구하는 정말 이제 순서 흐름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주제 잡기이기 때문에 글쓰기 요지를 나타낸 첫 번째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요 문장이 있으면 요게 지문의 주제네 라고 하고 지금처럼 요지 주장 제목 주제는 빠르게 답으로 와서 풀어도 돼요. 바로 풀어도 돼.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 주제를 잡았는데 나머지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읽고 앉아서. 주제를 확실히 잡았으면 답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18, 19, 20 요 앞번호는 대부분이 절반 정도 읽고만 넘어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듣기 할 때 다 풀어 잡힐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돌려놔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요지를 나타내는 단서가 뭐가 있냐를 정리해야겠지, 그지? 이걸 기억하셔야지. 첫 번째, 당연히 뭐가 있고요? 명령문이 들어가면 글쓴이의 요지가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명령문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지. Study hard. 그죠? 어떻게 쓰면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 문장 처음에 쓴 명령문. 이런 게 등장하면 잘 봐야지. 눈을 크게 뜨고. 아,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갔네? 요지겠다.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좀 근거를 잡는 거야. 확실하다면 답을 아예 잡아버려내고 이런 것들, 명령문. 자, 두 번째, 명령문에 필적하는 조동사 표현이 있어요. 지금 풀면서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 확인하라고 미리 설명해주는 거야. 그렇지. 자, 일단 가장 강한 거부터 must. 반드시 100% 빼박. 반드시 뭔가 해야 돼. 그 다음, must와 거의 비슷한 동의어 have to. 그와 비슷한 need to.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요지가 있는 should 이런 것들 뭐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조동사나 일반 동사 표현들 should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ought to랑 ought to 이런 것들 ought to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글쓴이의 요지를 담고 있다. 뭐 해야 한다 기 때문에 자 그다음 세 번째 극단적 표현들. 뭐가 있냐면 이런 거. Extremely 뭔지 압니까? 극도로, 엄청나게. 이런 게 들어가면 강조하는 거거든. 또 당연히 뭐가 들고요? Never. 결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게 요즘. 그게 아니라는 게. 이런 거 기억납니까? To. 뜻이 뭐였지?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고. 그죠? 글쎄 요지가 들어가서 확률이 높아요. 강한 표현에 부사나 이런 것들, 극단적 표현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Essential. 이게 뭐예요? 동의어. Necessary. 다 뭐다? 동의어? 필수적인, vital 이런 것들. It is essential to study hard. 무슨 얘기야? 필수적이다. 뭐 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글쓴이 요지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라가 요지가 돼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이런 것들. 이런 게 들어가면 글쓴이 요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단서를 모르면 그냥 읽고 넘어가거든. 그러면 안 돼. 읽으면서 이거 머릿속에 쌓아둬야 돼. 생각 없이 읽다가 이렇게 등장하면 머리에 탁탁 차곡차곡 쌓아두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 인용구. 인용구가 뭐죠, 여러분? 인용구가? 나는 류쌤이 영어를 잘, 나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지 알아? 류쌤이 말하길 하면서 땡땡. 큰따옴표라는 거. 그치? 류쌤이 말하길. 나중에 취업할 때 영어 점수가 필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류쌤의 말을 따오는 건 뭘 하기 위해서야?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용구에는 글쓴이 요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인용구가 나오면 큰따옴표가 나와서 인용이 들어가면 인용의 내용을 잘 봐야 된다. 단서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다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역적. 역적 뒤. 굉장히 중요하죠. 역적이 뭐라고? 글의 흐름을 바꾸는 표현들.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However. 뭐지? 그러나. But.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납니까? Never the less.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yet 같은 것도 처음에 쓰면 이것도 그러나라는 뜻이야. 그러나. 역점이 등장하면 항상 왜 주목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다나가 너무나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라고. 그러나 라고 말했어. 그 뒤에 뭐가 나오겠니? 그러나 다나는 정말 똑똑하다?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들어가? 앞에 있는 것과 정 반대 내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다나가 똑똑하다라고 말한 건 뭘 주장하기 위해서 처음에 깔아본 거야. 다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진짜 요지는 역적 뒤에 나와요. 역적 뒤에. 앞에까지는 그냥 깔아둔 거야. 그래서 역적 뒤에 글쓴이 요지가 등장할 확률이 되게 높다. 요지가 자동화 나오거나 요지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역적이 등장하면 잘 봐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역적을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지문을 쫙 읽었어. 이게 지문 하나야. 쫙 읽었는데 여기까지 읽었더니 같은 얘기. 다나는 똑똑하다라고 얘기. 같은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명령문 나오고 막 슈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극단적 표현도. 다나는 도저히 똑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와. 그죠?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여기에 역적이 있어. However.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답을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뭔가 다나는 똑똑하다는 주제를 닮은 것 같아? 스캔을 해봐야 돼, 답을 찍기 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역적이 있는지 없는지 스캔 한번 해보셔야 돼. 읽으란 게 아니라, 역적 정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지? 문장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에. 스캔해보고 역적이 없다? 그러면 답으로 봐도 돼요. 다나가 똑똑하다가 지문의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요 끝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역적이 있다? 그럼 뭐다? 지문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읽어주셔야 돼요. 혹시나 바뀌지 않는지. 이때는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역적의 존재를 잘 확인해라. 끝까지. 오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아 요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글쓴이의 요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기억하시고 요지를 잡은 것 같아? 요런 표현이 나왔어. 근데 그 뒤에 뭘 봐야 돼? 역적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답을 찍으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그걸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다섯 개죠. 다섯 개면 여러분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에 대해서 자 보세요. 좀 말씀드릴게. 영어 몇 분이에요? 시험? 영어 몇 분? 70. 다나 지금 역시 그러나 다나는 70분 듣기가 들어가죠. 그죠? 듣기가. 듣기 몇 분? 대략적으로 20? 3, 4분. 아니 3, 4분 어느 정도. 22에 4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22, 3 뭐 정도를 하고 빼고 나면 몇 분 남아요? 20, 한 20, 25분이나 하자. 몇 분 남아? 45분이죠. 그죠? 아까 뭐 22, 3 여기에다가 그냥 뭐 답안지 마킹까지 합쳐서 25분이나 치는 거야. 주어진 시간 몇 분? 45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45분. 그러면 사실 45분보다 더 있는 거잖아요. 듣기 할 때 쉬운 건 미리 풀어 잡기기 때문에 사실은 45분보다 조금 시간이 더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제끼고 일단 45분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문을 평균적으로 1분 20초에 하나당 풀어야 돼요. 지문을 45분이 주어졌다고 쳤을 때 하나당 1분 20초 되게 촉박하지 그지? 고3 지문은 또 지문 길이 보면 알겠지만 좀 더 길어진단 말이야. 빈칸 출원 이런 건 더 길어요. 그거보다 뒤로 갈수록 그지? 요거 요 시간 안에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운 건 우리가 오늘 할 것처럼 단서 잡아서 앞번호 같은 거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돼. 1분 내로 그냥 20초, 30초 만에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빠르게 풀고 넘어가고 여러분 잘 자주 막히는 거지. 빈칸 출원, 순서, 문장 삽입, 그지? 그죠? 그런 것들에서 좀 2분 정도 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거든. 그 생각하시고 나머지 빠르게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넣어둬라. 시간 촉박하다.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판단해가면서 바로바로 하는 거. 그런 걸 연습하려면 항상 시간을 재고 풀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풀기가 좀 단어 때문에 많이 막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교재는 시간을 재고 재다 풀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해라? 추론해라. 어떻게 추론하라고?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만 잡아도 흐름은 잡을 수 있어요. 알았지? 자, 이걸 감안하면서 풀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는 연습할 때 1분 30초를 잡자. 여러분 아직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3분 1분 이거 1분이라 치자. 1분 하자. 쉬우니까 단서자만 풀 수 있으니까 3분 6분에 7분 드리면 되겠네. 그죠? 자 7분 동안 풀어볼게요. 단서 잡아서 빨리 푸는 걸 시도해 보세요. 웬만하면 다 읽지 말고 필요한 거 빼고 다 읽지 말아라. 자, 준비하시고
시작.
2분 남았습니다. 달도 못 풀어요. 30초 남았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못 풀었어도 그냥 냅두세요. 자, 앞으로 요 정도 템포라 보시면 돼요. 요 정도 템포라서.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그지? 이번에 졸업한 고3들도 똑같았어요. 이번에 졸업한 고3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차차 만들어 갑시다. 자, 채점을 해볼까요? 채점하고 잠깐 쉽시다. 잠깐 쉬고 풀이합시다. 첫 번째 질문 4번이고요. 다음. 자, 1번에 1번. 비즈니스 카드가 뭐겠니? 비즈니스 카드가 명함이겠지, 그치? 알 수 있죠? 2번에 2번. 그 다음 3, 4번이 좀 어렵죠. 3번에 5번. 4번에 4번. 자, 다섯 개 중에 혹시 당황된 사람은 없겠지, 그치? 하나 틀린 사람? 그죠? 못 풀어서 막 그러면서 풍은 당하잖아. 대박 소름. 야, 니네 벌써 이렇게 잘하면 어떡해? 두 개 틀린 사람? 아유, 잘했어 사람이도. 단서가 좀 보였습니까? 단서가? 아, 그걸 자꾸 잡는 훈련을 하냐고. 조금 찾다 풀이합시다. 4번.